다음은 저쪽에서 기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동환 선생님.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저희에게 영광입니다. 음악계의 귀한 선배님을 모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르타 그리스 가수죠. 오래전에 소개가 됐는데 근데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깊은 첫 모임이고 첫 공연 아주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정수수님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내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좋은 고장입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예술의 문화의 장이 터졌다는 것이 음악을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1인 4역을 했습니다. 연주에 대해서 음향, 조명, 영상 공연 없는 거 아시죠? 오늘 분명히 하나 틀릴 것 같습니다. 틀리면 다른 거 합니다. 에코를 해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 로망스가 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사다가 망한 집이 여러 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영광입니다. 아, 앵콜은 혹시 앵콜 해주시면 아까 짝수던요. 저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축가곡으로 연주를 많이 했던 곡 중에 한 곡이거든요. 송정미 씨의 축복송을 교통선생님하고 같이. 다음은 소프라노 박소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